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시효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함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의 소유 개념은 민법과 다르다. 동업재산과 절도죄의 관계, 그리고 동업재산과 횡령죄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소유의 개념은 민법의 소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과 형법의 각자의 고유한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민법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본인 지분이 있더라도 타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은 타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소유는 대표이사나 주주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소유도 아니고 주주의 소유도 아닙니다. 바로 법인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소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업재산과 절도죄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공동소유인 재산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 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즉, 동업자 자신이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을 동업재산에 출자하였다 할지라도 동업재산에 출자한 이상 그것은 타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을 다른 동업자 몰래 자신이 가져온다면 그것은 바로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업재산과 횡령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사이에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법리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사의 재물을 취급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의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즉,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횡령죄 죄책에 관해서 동업자가 자신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부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등기부상으로 공소회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사실상 대표하는 자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 자도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어서 동업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실 때는 혼자서 가셔서 진술을 하시고 기소가 되어 형사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가실 때 비로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잘 하는 것이 형사법원에 가지 않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때 또는 어떠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에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